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이 언택트 시대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 방법 등을 강의한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는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며 미디어를 활용한 복음 전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은 전국 세미나 외에도 권역별 거점 교회에 미디어 기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또 유튜브 이런 다양한 접근 가능한 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목회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취지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또 작은 교회들끼리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미디어 역량 강화를 하는데 아주 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